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려진 유튜버 표일임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어제낮 1시쯤에 부산 성지곡 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 이런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습니다. 자, 출동한 구조대가 수중수색한 끝에 3시간여 만에 숨진 표 씨를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앞서 표 씨는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표 씨는 지난 1월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잇따라 폭로를 했고 이후에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면서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경찰은 표 씨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랑 둘이 배가 너무 고파요.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두 명이지만 3인분 시켰죠. 그런데 2인분만 줬어요. 화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자끼리 두 명이 와서 2인분만 먼저 줬다 이렇게 말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5일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글쓴이 A씨는요, 이렇게 썼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친구랑 둘이 경기도 포천의 한 갈비집에 들어갔습니다. 포천은 보통 이동 갈비인데. 자, 여성 두 명이었지만 넉넉하게 먹으려고 3인분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3인분으로 볼 수 없는 적은 양이어서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이거 3인분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이런 답이 온 거예요. 여자만 두 명이라서 남길 것 같아서 일부러 2인분만 담았다. 다 먹고 나면 그때 1인분을 더 내오려고 했다. 진작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예. 자, A씨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뭐 역시 여자 손님들이라고 고의로 2인분만 내온 게 맞네.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3인분 계산했겠네. 아, 이거는 뭐 먹을 걸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먹을 걸로 사기치는 거죠 뭐. 저게 뭘까요? 예, 뭐가 집어요? 아, 밑에 써있네요. 황금박쥐. 예. 황금박쥐입니다. 순금 162kg, 은 281kg을 넣어서 만든 전남 함평군의 대형 황금박쥐상이요. 내년 봄에 보금자리를 옮긴다고 하네요. 자, 현재 이 황금박쥐상은 함평 엑스포공원 인근의 생태전시관에 보관 중인데 내년 4월쯤에 공원 안에 있는 별도의 전시관을 따로 만들어서 옮길 예정입니다. 자, 함평군은 이 새해 황금박쥐 전시관에 보안 셔터 그리고 방탄유리 이런 4중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요. 연간 2,200만 원짜리의 도난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보안 업체의 감시 속에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매일 당직 근무도 선다고 합니다. 자, 이 황금박쥐상은요,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금박쥐가 1999년 함평군 대동면 일대에 집단 서식한 사실이 확인되자 함평군이 2008년에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30억 원 넘게 들여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값이 오를 때마다 이 황금박쥐상의 가치도 덩달아서 올라서 현재는 15년 전에 매입했던 가격보다 5배가량 오른 1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해마다 나비축제 기간에 외부에 공개를 했는데 올해는 금값이 치솟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더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